오늘은 크림이랑 간만에 산책 나왔어요. 아, 요 근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강아지 데리고 산책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날에는 충분히 산책을 많이 시켜야 아무래도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크림이도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. 보통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강아지한테도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강아지용 미세먼지 마스크가 시중에 나와 있기는 한데 가격도 6,000원인가 7,000원대로 비싼 편이고요. 그리고 오히려 강아지한테는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해요. 왜냐하면 강아지들은 입으로 체온 조절을 하기 때문에 입을 막아버리면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. 오늘은 바람은 좀 불지만 그래도 날씨가 좋아서 크림이도 많이 활발하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. 요즘 몸무게도 겨울에 많이 밖에를 나가질 못해서 몸무게가 좀 많이 불었어요. 지금 한 4.4에서 4.5 정도 되는데 어제 치석 제거하면서 원장님께서 4kg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셔서 한 400에서 500g 정도는 빼야 돼요. 근데 크림이가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이 아니거든요. 왜냐하면 지금 중성화 수술 때문인지 적게 먹어도 살이 이렇게 찌는 체질로 바뀐 것 같아요. 보통 하루 사료양이 종이컵 3분의 2도 안 되거든요. 보통 활동량이 많지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크림이가 보통 혼자 있는 시간에는 잠을 자는 것 같더라고요. 화장실도 잘 안 가고 오늘은 그래도 날씨는 좋은데 바람이 불고 평일 오후라 그런지 친구들이 없네요. 친구들 만나면 좋은데 크림 좋아?